데드락은 이전에 우리 강의할 적에 데드락에 대해서 뭐 질문들이 많았어. 이게 데드락이 아닙니까? 저게 데드락이 아닙니까? 데드락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스케줄링 할 적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세마포 얘기할 적에 많이 나왔다. 그지? 세마포는 왜 있어야 되냐면 세마포가 왜 필요했지? 하나의 자원을 하나의 이런 자원을 동시에 두 사람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쓰고자 할 때 서로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의 자원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니까 프로세스가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 락킹이야. 내가 먼저 쓰고 풀어주면 네가 써라. 이게 락킹이고 락킹을 하는 방법이 세모포였던 거지. 야, 근데 데드락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이 지금 예제를 봐.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잘 봐. 프린터가 하나의 파일을 읽어서 프린트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바야. 두 가지 활동이다. 그치? 파일을 읽어서 이 파일의 내용을 문서를 프린트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프린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파일이 필요하지. 그치? 파일이 디스크에 있으니까 디스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프린트 MS 워드 문서를 하나 프린트하고 싶으면 그 문서를 읽어서 프린트를 해야 된다. 이 작업에 자원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서로 다른 자원이. 그래서 프린터를 웨이트 이게 락킹을 거는 거야. 그치? 프린터를 내가 쓰겠다라고 걸고 또 디스크를 파일이 디스크에 들어있으니까 디스크를 락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락킹이 되면 파일을 읽어서 프린트를 하는 건 문제 없어. 그러고 나서 프린터 풀어주고 디스크 풀어주면 되지. 이해됐니? 여기서 파일이 필요한데 왜 디스크를 걸었냐라고 묻지마.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서 디스크를 락킹을 한 거라고. 됐지? 근데 B 프로세스도 똑같아. 얘도 파일을 프린트하고 싶어서 얘는 순서가 지 마음이야. 디스크를 먼저 락킹을 걸고 프린트를 락킹을 걸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프린트하고 또 디스크 풀고 프린트하고 싶어. 그래서 얘도 지 혼자 있으면 이건 문제 없다. 그지? 얘도 지 혼자 하면 문제 없는데 이제 이게 두 개의 프로세스 동시에 돌아가.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동시에 돌아가면 이렇게 동시에 딱 수행했지. 응? CPU가 두 개라고 쳐. CPU가 두 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딱 수행하면 얘는 프린트 잡았고 얘는 디스크 잡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하면 얘는 디스크 잡으려고 하고 얘는 프린트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디스크 잡았지. 그러니까 얘놈이 못 잡고 얘는 프린트 잡고 싶은데 얘가 잡았으니까 못 잡지. 뭔 얘기야? 내가 하나 쥐고 있으면서 그 다음 거 달라는 거야. 그 다음 거 달라는 게 상대 내 친구가 이미 쥐고 있는 거야. 이게 데드락이잖아. 영원히 안 풀리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굶어 죽는 거야. 이게 데드락이야. 락이 걸려서 죽는 거야. 그지? 이게 데드락의 이그잼플인데 그래서 설명을 하건대 데드락 occurs 발생을 하기를 when two or more processes are each waiting for an event.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an event, 하나의 이벤트를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의 데드락인데 어떤 이벤트인 거 아니에요? That will never occur.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야. 즉 나는 프린트를 쥐고 있고 친구는 디스크를 쥐고 있는데 그 다음 상태로 나는 디스크를 원하고 친구는 내 프린트를 원해요. 그게 하나의 풀어달라는 이벤트를 기다리는데 그 이벤트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지. 왜냐면 내가 쥐고 있는데 왜 주냐. 나는 동시에 두 개가 있어야지 작업이 되는데. 그래서 데드락이 이제 one of the most networker 여기까지 했구나. Since it can only be generated by another process in that set. 그 같은 공동 작업을 하는 set 안에 집합 안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generate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고 데드락 이제 one of the more difficult problem that OS designers face. OS 우리 같은 OS 디자이너가
직면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야. 야, 이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냐? 응? 이 요새 이놈들 출석을 안 부르니까 안 오는구나. 야, 네가 출석 부르라. 권오규. 응? 오늘 몇 주차야? 어. 오늘 아, 신동준부터 부르면 되지. 오늘 한 8주차 되지. 아무 데나 걸어. 8주차. 안 오기는 마찬가지. 신동준, 예. 신동환, 예. 김원태, 예. 김재환, 예. 김정호, 예. 손 좀 들면 안 될까? 내가 보고 싶어. 김준식, 예. 박내준, 네. 박범찬, 네. 송영준, 예. 신성철. 휴학이. 아, 휴. 아, 휴. 양혜웅. 꺼, 꺼, 꺼. 윤건. 네. 이상학. 네. 이성희. 네. 이태호. 네. 조영재. 조유성. 네. 김경수. 네. 김두호. 네. 김현욱. 네. 박정현. 네. 백명현. 네. 이동찬. 네. 이자겸. 네. 이지상. 네. 임동윤. 네. 임희수. 네. 전미정. 네. 최성원. 네. 최재훈. 네. 박지연. 알았어. 김종혁, 네. 성현주, 네. 오정훈, 네. 오혜수, 네. 원덕연, 네. 이상호, 네. 이승보, 네. 이윤관. 네. 하성범, 네. 황성호, 아, 김상우, 네. 김원기, 네. 남호정. 영준아, 그 스탑 시켜놨다가 이따 돌리면 돼. 성한승, 네. 김기곤, 네. 홍성. 요청을 하고 쓰고 릴리즈하고 이 세 단계를 거치거든. 요청하고 쓰고 반납하잖아. 근데 이게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체가 처리되기가 무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as we examine 하기를 우리가 이게 저 검토하기를 various approaches to dealing with the deadlock. deadlock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지만 notice the trade-off between how well the approach solves the problem.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nd it's a performance OS overhead. 방법이 좋으면 알고리즘이 좋으면 좋을수록 OS에 걸리는 오버헤드가 더 크더라. 그래서 고민이야. 이게 좋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데드락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OS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OS는 빨리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을 채택을 잘 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드락은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자. OS must distribute the system resources among computing process. OS는 처음부터 얘기했다. OS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을 분배하는 거야. 프로세스들한테 자원을 분배해주는 기능이거든. 그러니까 프로세스 여러 프로세스가 OS한테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마구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OS가 적절히 보고 이분하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자원이란 말을 내가 자꾸 쓰지. 근데 그게 자원의 구체적인 예를 여기에 나타내는데 CPU, 타임 퀀텀 그 자원이거든. CPU 없으면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CPU 프로세스가 원하는 시간을 CPU 타임을 갖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지. 그게 타임 퀀텀이잖아. 타임 퀀텀을 붙이는 것이 러닝 과정이야. 웨이팅 큐에 기다리고 있는 놈들이 다 CPU 타임을 원하는 것들이잖아. 그지? 따로 오고 있네. 웨이팅, 지난번에 저희 그림 그렸던 웨이팅 큐에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왜 거기서 기다려? 뭐 때문에 기다려?
타임이 CPU 타임 퀀텀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CPU 타임 퀀텀은 제한적이거든. 한순간에 하나 CPU가 하나밖에 없을 때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놈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거야. 그래서 CPU 타임이란 거는 즉 타임 퀀텀은 중요한 자원이지. 그래서 CPU 사이클이 이게 자원이라고. 아주 중요한 이그잼플이고. 근데 CPU 타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프리엠터블을 해. CPU 타임을 CPU 타임이 자원인데 이거를 한 프로세스에 할당을 해줬다가 뺏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프리엠터블한 시간이다. 즉 여기서 프리엠터블이냐 난 프리엠터블이냐는 걸 왜 따진 거냐면은 이것처럼 서로 데드락이 딱 걸렸으면 힘센 놈이 누구를 뺏어내면은 데드락에서 해소가 되잖아. 그래서 뺏어낼 수 있다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프리엠터블한 자원으로서 CPU 타임 사이클이란 게 있다 이런지 그지. 둘째 메모리 공간 이거 중요한 자원이거든, 그지? 프로세스가 러닝 런타임에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 엘록 멜록이란 그 API 시스템 콜을 통해서 자꾸 메모리 추가로 요청을 해요. 그때 메모리가 없으면 이게 프로세스가 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메모리는 쓰고 M 프리 메모리 M 프리란 걸로 반답을 하지. 그래서 메모리도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메모리도 프리엠터블한 자원이다. 뺏었다가 확보했다가 다 쓰면 반납하고 뭐 이런 수 있는 것들이다. 파일도 디스크 공간이고 중요한 자원인데 파일은 이게 난 프리엠터블이야. 왜 그러냐면 파일은 왜 난 프리엠터블이니? 이거 답변 나이스하게 하면 내가 A뿔 줄게. 어? 저놈이 너들 시험 제일 잘 본 놈이야. 뭐 해봐. 뺏을 수가 없다고? 뺏을 수 있다고? 어? 뺏을 수 있음 없는 아 100점까지는 안 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파일이 프리엠터블이면은 파일이 너 성 이름이 뭐지? 현주 말대로 중간에 너 빼 저 못 뺏는다고 그랬지. 한번 리드가 시작되면 어? 그 이유가 명확치 않아서 예를 들면 파일을 리드할 때는 리드는 멀티플 리드 되지. 라이트 리드와 라이트를 구분해야 돼. 우선 리드할 때는 이 공유되는 자원이야, 그렇지?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동시에 여러분 아무 여러 프로세스가 한 파일을 동시에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읽을 때는 라이트할 때는 내가 라이트할 때 딴 놈이 라이트하면 데이터가 섞여 성망이 되지. 그래서 라이트할 때는 반드시 락킹을 하고 라이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non preemptible이라는 의미는 중간에 뺏을 수 없다는 의미는 write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야. write 할 때는 내가 write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이 중간에 interrupt 당해서 뺏기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말 되지? 그래서 파일이나 디스크는 non preemptible 자원이다. 중간에 선점할 수 없는, 중간에 뺏을 수 없는 자원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IO 프린터도 중간에 프린터가 시작이 한번 되면 프린터가 한번 시작되면 이게 내가 프린터가 끝날 때까지 친구 프린터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 들어오면 프린터 종이가 막 섞이니까. 그래서 프린터란 IO 디바이스도 non preemptible 디바이스다 이거지. 뮤직도 마찬가지야. 사운드, 스피커, 그치? 음악 재생할 때도 소리가 막 두 개, 세 개가 섞이면 음악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non preemptible 디바이스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원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소스는 어떤 게 preemptible인지 어떤 게 non preemptible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자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교수님, 왜? 음악 사운드 재생할 때요. 음악 플레이어 두 개를 동시에 틀면 그거는 롱플이 라이트가 두 번 동시에 되는 거니까. 소리 섞이는 경우? 네, 일부러 섞이게 하는 거. 아, 믹싱.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원치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나는.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음악을 순차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두 개 플레이하면 두 개의 소리가 나더라고.
막 음악 두 개가 엉망이 돼서 나오지. 근데 그걸 원하는 경우는 뭐 괜찮은데 원치 않은 경우는 그건 non-preemptive이다 이런 뜻이야.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세요. 저 non-preemptive 해결 방법이 복부가 투구되어가지고 감당이 복사해서 고치는 방법을 방법으로. 맞아. 그게 프린터인 경우에 스풀이라고 그래. 그게 버퍼야. 배치 프로세싱 할 때 쓰는 그런 버퍼야.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 있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해야 돼. 예시로 그냥 자원 중에는 preemptible resource가 있고 non-preemptible resource가 있다 이런 뜻에서 한 얘기야. 됐니? 아침에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내가? 에너지가 리소스가 다 떨어졌나 보다. 너들이 자꾸 공부하고 그러면 나한테 에너지가 채워지는데 공부 안 하면 내가 성질을 내면 에너지가 엉뚱한 데로 가. A request for a type of resource. 리소스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타입의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은 can be satisfied by any resource of that type. 그 리소스 타입의 다른 거를 줘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예를 들면 use any 100 bytes in memory. 메모리에서 100바이트 주세요라고 메모리 allocation을 요청을 하면 꼭 메모리 특정 주소에 있는 메모리 100바이트를 안 줘도 다른 주소를 뭐든지 줘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이런 경우에는 리소스 할당하기가 편안해지지. 둘째, use either one of two identical printer. 프린터를 요청을 했을 때 프린터가 두 대가 있으면 아무거나 줘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소스도 있고 이렇게 못하는 리소스도 있어. 그 다음에 processes request resources use it 혹은 them. 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then release it or them.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요청할 때는 요청, 사용, 반납 이 세 단계를 거친다.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we will assume here 여기에서 가정하기를 that the resource is reusable. 자원은 재사용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거 한번 쓰고 반납하면은 지워버리고 또다시 쓰지. 그래서 reusable 하다고. It is not consumed. 소모성이 아니다는 얘기야. 자원이 컴퓨터 자원은 대부분 소모성이 아니야. Wait, if a resource is not currently available. 지금 내가 요청하는 내가 라는 게 프로세스야. 프로세스가 요청하는 자원이 available 하지 않으면 저게 우리 말이 뭐다 가용하지 않으면 이렇던가 하여튼 없으면 내가 당장 뭐 내가 요청하는 게 없으면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언젠가 그 자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자, 됐지?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그 백그라운드고. 자, 그래서 이게 또 뭐 맨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인데 데드락이 발생하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 These four conditions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deadlock to occur. 이 네 가지가 첫째 mutual exclusion, second hold and wait, third no preemption, fourth circular wait.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 네 가지가 걸리면 필이 걸린다 이런 얘기야. 응? 부대표 오랜만에 너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봐봐. mutual exclusion. 저요? 너 부회장님 명함을 잘못 불렀다. 해봐. Four conditions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the lock to occur. Exclusion. If one process turns off resource, other process in casting that users must wait until the process release. 만일 한 프로세스가 A 리소스를 홀드하고 한 자원을 홀드하고 other processes 딴 프로세스가 requesting that resource 내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 자원을 request하면 요청을 하면 must wait 요 두 번째 놈은 꼭 기다려야 돼. till the process release it 앞에 놈이 그 지금 요 리소스를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상호 배타적이라고.
내가 쓸 때는 니는 기다려야 되고 니가 쓸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에서 mutual exclusive 하다. 이 말은 우리 아는 거잖아. 크리티컬 섹션 할 때 mutual exclusion 배웠지. 그래서 그게 mutual exclusion이다. 즉 자원 중에서 리소스 중에서 mutual exclusive 한 자원이 있고 아닌 자원이 있어. 응? 내가 쓰면 네가 못 쓰고 네가 쓰면 내가 못 쓰는 그런 리소스의 대표적인 게 화장실이야. 그치? 엄청난 자원이야 그거. 응? 근데 밥은 쉐어 가능하지. 내가 밥 먹고 네가 밥 먹으면 되잖아. 근데 화장실에 둘이 들어가면 이건 이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mutual exclusion이란 글을 왜 가르치냐면 리소스 중에 mutual exclusive 해야 되는 리소스가 있다. mutual exclusive 하지 않은 리소스는 데드락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야. 맞지? 오케이. Second, 그 대표 부대 부회장님 앞에. 남학생은. 자, hold and wait는 쥐고 기다리라는 뜻이야. 하나를 쥐고 다른 놈을 기다린다. 앞에서 내가 설명했는데, processes are allowed to hold one. 한 프로세스는 하나를 쥐는 거가 허용이 돼. One, or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리소스를 쥐는 걸 허용을 하고, and be willing to acquire additional resources. 하나를 쥐고 있으면서 추가로 리소스를 얻도록 또 웨이팅하는 형태야. 이게 hold and wait야. 때다 being 어떤 리소스는 관이 때다 being held by other process, 딴 프로세스가 이미 hold하고 있는 상태의 리소스를 이놈이 기다린다고. 남의 마누라를 기다리는 거야. 하면 안 되지. 기다리지 말아야 될 걸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가 마누라 하나 쥐고 있는데 또 남의 마누라를 기다리는 거야. 죽일 놈이지. 그게 hold and wait야. 그지? 세 번째, no preemption. 아까 얘기했듯이 resources are released voluntarily. 자원이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neither another process nor the OS can force a process to release a resource. 응? resource는 released 자의적으로 voluntarily가 이게 자발적인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resource가 release를 해야 되는데 그 neither another process 자기 말고 딴 프로세스나 노아잖아 OS조차도 그 프로세스 이고 A 프로세스한테 그 자원을 릴리즈하게 푸시를 하지 못하는 형태라고. 그게 노 프리엠션이야. 이해됐지? 비선점형 선점을 뺏어. 내가 지금 왜 비선점 얘기가 나오니? 내가 하나를 쥐고 있고 상대가 쥐고 있는 걸 내가 기다리는데 그거를 뺏어내지 못하면 이게 데드락에 걸리거든. 따로지. 그래서 내가 상대를 뺏어내는 자원이면 이게 데드락에 안 걸리니까 데드락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못 뺏어오는 자원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파일인 경우에 라이트 하는 과정이 있거나 그지? 이런 거는 non-preemptible이잖아. 그런 경우는 뺏어올 수가 없으니 OS조차도 그거는 싸움에 관여를 못해요. 뺏어오지 못해. 그런 경우는 이 데드락에 걸릴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해당 성립이 된다. 그런 뜻이고 Circular wait 기다리는데 내가 네가 기다리고 네가 나면 내가 또 뭐 누구를 친구 그걸 기다리고 줄줄이 이렇게 해서 쭉 하나의 서클이 형성되는 경우야. There must exist a set of waiting processes. 하나의 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 얘가 얘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어디서 봤지? 다이닝 플로어 소파에서 이러다가 다 굶어 죽잖아 영감들이. 그지? 이게 서큘러 웨이시야. 혼자서 양보해 가면서 양쪽 젓가락 들고 드시면 되는데
전부 하나를 쥐고 옆에 거기 달라고 하다가 다 굶어 죽는 거야, 영감들이. 그래서 they must use the set of waiting processes such that P0 is waiting for a resource held by P1. 그지? P0는 P1이 홀드하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고 P1 is waiting for a resource held by P2. P1은 또 P2가 쥐고 있는 자원을 또 기다리고 줄줄이 해서 이러면 이게 circular waste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형성이 되면 이놈은 필이 데드락에 걸려서 다 죽는다. 이런 얘기지? 됐니?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이거를 그림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나이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라그라는 이제 얘기한다. 라그가 뭐의 약자냐면 리소스 앨로케이션 그래프의 약자야. 첫 글자만 해서 The deadlock conditions can be modeled using a direct graph. 저 너들 그래프 theory 배웠니? 그래프 이론 배웠어? 공업 수학에 뒤에 그래프 쪽 안 배우니? 어? 공업 수학 듣고 올라왔지? 그 뒤쪽에 그 그래프 이론 챕터 나오지? 그 얘기야 지금. 그거 다시 많이 알 필요 없고 엣지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 그래서 directed graph called the resource allocation graph.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하나가 박스가 있고 서클이 있어. 어렵지 않은 거야. 박스가 자원이고 서클이 프로세스야. 응? 아, 자, 그래서 여기에 two kinds of 두 개의 그래프 엣지가 나오는데 request edge가 있고 assignment edge가 있는데 request edge는 프로세스가 뭐 어렵지 않은 얘기야. 이게 봐. 다음 그래프 이게 긴 얘기를 뭐 말로 하면 힘드니까 이거 봐. 얘가 프로세스거든. 동그라미 사각형이 리소스야. 그지? P1이 리소스 R1을 요청하는 게 이게 request edge야. 그 다음에 리소스 1은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는 얘가 P2가 이미 어사인돼 있잖아. 할당이 됐다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게 저 긴 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전부야. 이해했지? 그래서 요게 하나의 리소스 안에 인스턴스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두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요 새까만 검은 점 얘가 저거를 나타내. 인스턴스를 나타내. 누가 자냐? 누가 자냐? 우리 회장님. 인스턴스가 뭐냐? 학기 초에 내가 얘기해 줬는 거 기억해? 모르면 왜 안 물어? 내가 인스턴스가 뭐냐? 이거 인스턴스지? 왜 저걸 인스턴스라고 그래? 용어를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려고. 무엇을 인스턴스라고 그래? 클래스 자유용으로 쓰는 변수도 인스턴스라고. 클래스에서? 뭐라고? 클래스로 디자인된 객체를 자유용으로 쓰는 변수. 자유형으로 쓰는 변수를? 프로세스라 해. 인스턴스라 해? 네. 예를 들어서 말해봐. 말이 어렵다, 그지? 쉽게 인스턴스가 뭐야? 어? 뭐라고? 클래스 아니면 안 돼? 스트럭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이게 스트럭트 스튜던트야. 학생. 이거 클래스 얘기 안 해도 돼. 스트럭처는 알잖아. 최소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게 STD라는 게 스튜던트의 타입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여기서 인스턴스가 뭐니? STD 하나가 있고 STD 2도 있고 그지? 그러면 인스턴스 두 개가 만들어졌니? 네. STD 얘와 이게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야. 문제 없지? 네. 이게 클래스도 마찬가지다. 그지? 그러면 얘는 이게 죽도록 말 자주 하는 거 아니야. IJ, K. K까지 해줄까? 이게 인스턴스야? IJ, K가? 인스턴스지? 정수형 인스턴스야. 저게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지? 응? 모르면 빨리 물어. 괜찮아. 안 물어할게. 여러분들. 저 이해하고 있지? 저게 어디에 만들어져? IJK가? 글로벌이면 BSS에 만들어지지? 데이터 영역에 인티저 4바이트가 이렇게 IJK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개 변수가 만들어져서 저걸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자원이거든. 리소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고, if the graph does not contain a cycle, 자 이제 여기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얘는 얘를 요청하고 얘는 여기에 할당이 됐어. 그 다음에 P2는 얘를 하나 쥐고 있으면서 R2 리소스 2번을 요청을 하고 리소스 R2는 P3에 의해서 이미 할당이 됐어. 근데 P3는 얘를 쥐고 있으면서 얘를 또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지? 뭐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사이클이란 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끊어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면 괜찮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거는 사이클이 형성돼 있다. 사이클이 형성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데들락은 아니다. 그지? 데들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 아까 데들락이 걸릴 조건이 네 가지였거든. 네 가지 다 만족이 안 됐잖아. 저 사이클이 Circular Wish 하나의 조건일 뿐이야. 그래서 With a single resource, 만일 이 리소스 중에서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형태라면 A cycle is a necessary and a sufficient condition. 자원이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사이클이 형성되면 저게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됐다 이미. 그래서 사이클이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 해도 쟤는 이미 데들락이 걸린 걸로 본다 그런 얘기야. 네 가지 다 만족 안 해도 된다. 이 저 속에 이미 네 가지가 다 만족됐다고 보는 거야. Mutual exclusion, circular weight, hold and weight. 그지? Hold and weight. 또 뭐야? 어? Non-preemption 까지 여기에 다 이미 들어있어서 이 circle이, 그지? 요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검은 점이 두 개 있으면 이거 안 걸린다. Single instance일 때만. 그지? 이때는 얘는 이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족해서 데드락이 걸렸다 이런 뜻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연습이야. 데드락이 연습이고, 자 이제 데드락이 뭔지도 알았고 자원이 뭔지도 알았고 한데 이 데드락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데드락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가 오스트리치 어프로치야. 오스트리치가 뭐니? 타조야. 타조를 너들 시골 사람, 시골에서 딱 키워본 사람 손 들어봐. 너? 또 한 사람밖에 없냐? 너 어릴 때 닭 잡으러 뛰어다녀봤지? 그러면 닭이 어떻게 하든? 아니 아니 닭을 가둬놓지 말고 마당에 풀어놓고 키워봤어? 아, 그 많이 키웠나 보다 부잣집에서. 닭을 집에 그냥 이렇게 달걀을 낳게 먹으려고 닭을 한 뭐 두세 마리 키우면 이놈들이 이맘때쯤 달걀을 한 20개 놔서 저들이 어느 날 한 20일 동안 닭이 안 보여. 한참 있으면은 20일 지나면 이렇게 이쁜 병아리를 20마리 끌고 엄마가 나와.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하여튼 닭을 잡으려고 뒤에 어릴 때 내가 막 따라가면 닭이 도망가지. 근데 내가 닭보다 빠를 때도 있어. 닭이 나보다 빠를 때도 있고. 내가 닭보다 빠르면 닭이 어떡하냐. 막 도망가다가 집더미 있지.
낯가래. 그 속에 머리 콱 쳐박고. 머리 콱 쳐박고 가만히 있는다. 자기 얼마나 편안하겠어. 자기는 도망갔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기를 못 찾으리라고 보는 거야. 그게 닭대가리야. 그게 오스트리치 어프로치야. 아씨 모르겠다. 대째라. 는 게 오스트리치 어프로치라. 대대라 걸림 걸려라. 오이스 입장에서 걸림 걸려라. 모르겠다. 그 일단 돌리자. 응? 그게 오스트리치 어프로치인데 봐. Stick your head. 네 머리를 in the sand. 머리 속에 쳐박아래. And ignore the problem. 그 문제를 잊어버리래. 그냥 머리 속에 쳐박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래.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지. 잠시 후에 죽을지 100년 더 살지 몰라. 근데 아씨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거 걱정하다 살보면 삶이 불행해지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멋있게 살아. 그게 오스트리치 어프로치인데 그 두 번째가 데드락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데드락이 발생하든 안 하든 데드락이 발생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라는 뜻이야. 오스트리치 어프로치가. 두 번째는 데드락 프리벤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프리벤션이 있고 디텍션이 있고 어보이던스 세 가지 기법이 이제 또 나와. 프리벤션은 예방법이야. 데드락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게 아까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을 안 시키면 아예 발생을 안 할 테니까 prevent deadlock from occurring by eliminating one of the four deadlock condition이잖아. 데드락이 발생할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놈이라도 없애버리면 데드락이 발생 안 하는 게 deadlock prevention 방법이고 둘째 deadlock detection algorithm은 detect when the deadlock has occurred. 데드락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딱 돌려보니까 야 이거 데드락이라는 걸 지가 아는 거야. 알고리즘이. 그러고 나서 데드락 리커버리 알고리즘이 따라서 돌아. 데드락이 걸렸으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아까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프리엠션을 시키든가 해서 자원을 재분배하면 데드락이 해결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데드락에서 빠져나오는 리커버리 알고리즘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데드락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은 아예 처음부터 데드락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조절을 하면 회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그게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이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뭘 쓸 것 같아? 가장 좋은 방법? 놀랍게도 오스트리치 어프로치밖에 안 쓴다. 나머지 다 꽝이야. 에? 우리가 쓰는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뭐 맥킨토시 OS나 전부 다 오스트리치 기법만 쓴다. 에? 그래서 가끔 데드락 걸리는 거야. 그럼 너들 어떻게? 요가 한번 하고 발로 한번 집을 차고 끄다 키지? 그럼 잘 돌아. 또 언제까지? 또 그 다음 데드락 걸릴 때까지. 왜 그래? 오스트리치 기법이니까. 닭이 사람한테 잡혀먹을까봐 맨날 걱정 안 하지?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먹잖아. 닭 입장에서는.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막 도망가다 그냥 집더미 속에 머리 콕 쳐박고 모래 속에 머리 콕 쳐박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근데 오스트리치 기법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왜? 오스트리치 됐으면요. 그 응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대답을 막아야 되는 건가요? 안 막는다니까. 배째라고 살아. 그냥 데드락 걸리면 걸려라 라고 하는 게 아무런 기법이 없는 게 오스트리치야. 저게 상업적 가치 이용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엄청 가치가 있지. 얼마나 빨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은행 같은데 말고는 은행? IBM도 오스트리치인데 뭘. 은행에 IBM 기계 쓰는데 IBM도 이거 방법이 없어요. 트랜잭션하고 다른 얘기야. 트랜잭션 언두하면 되잖아. 오스트리치 기법에서 데드락 걸렸지? 끄딱 키지? 그럼 트랜잭션 안 했던 걸로 처리하는 게 트랜잭션인데 All or nothing 있잖아.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때요. 낙관은 순서를요. 그 데드락 정해진 순서대로 낙을 걸도 그러니까 그 모든 리소스를 줄을 세우자 그 얘기지? 네, 웨이트 위치를 알맞게
통일을 시키면요 대대학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할 수 있다. 근데 너 지금 리소스가 수백 개, 수천 개야. 그러니까 저 성범이 얘기는 모든 리소스에 줄을 쫙 세우지. 그래서 락킹 거는 숫자를 앞에서부터 걸어가자는 거야. 그러면 그지? 홀드앤 웨이트가 안 걸릴 거 아니야. 뒤에 거 잡고 있으면서 앞에 거 달라는 얘기는 안 할 거라는 얘기야. 성범이 얘기는 맞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할래? 모든 자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프로세스는 한두 개도 아닌데 이게 전부 나래비 세워서 줄 세워서 앞에 거 쥐면 뒤에 거 쥐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전체가 서로 눈치 보다가 일이 안 돼. 그지? 프로세스들이, 야, 내가 지금 누가, 아, 리소스가 필요한데 순서대로 어떻게 잡느냐. 이런, 막 하다가, 그러니까 순서를 보고서 리소스를 홀드 앤 웨이트, 락킹 거는 것과 무작위로 거는 것과 누가 빠르겠어? 무작위로 거는 게 훨씬 더 빠르지. OS는 오직 속도야. 그래서 차라리 데드락 걸려라 라고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네, 성범이 말 맞아.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게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어서 채택을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응용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요. 응용 프로그램 네 혼자 짜냐? 니도 짜고 그 옆에 친구도 짜는데 옆에 친구가 동의 안 하면 쟤는 지 맘대로 하겠다라는데 니는 줄 서서 하겠다고 그러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차원에서 그러니까 컴파일러 회사도 여러 개 있잖아. 니가 MS만 써서 그렇지 컴파일러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거든. 네가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줄 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옆에 친구는 마구잡이로 하면 누구께 팔리겠어? 네가 느리다고 안 팔리지? 그래서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쓰는 거는 오스트리치 기법밖에 안 쓴다. 놀랍게도. 그렇지만 너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나머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베이직 아이디어는 뭔가 아니 프리벤션은 ensure that one of the four conditions for deadlock cannot be held. 네 가지 기법 중에 하나는 못 홀딩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mutual exclusion. 첫 번째가 mutual exclusion. 둘째 circular weight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와 이거 해야 되냐? 말이 엄청 많다 그지? no preemption hold and weight 이거 다 해결했는데 이놈 왜 짜냐? 그 앞에서 이거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읽어봐. 그러니까 mutually exclusion의 핵심이 뭐냐면 mutually exclusion을 깰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깨냐면 how to avoid mutual exclusion for non-shareable resource 공유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mutual exclusion을 깨기는 어렵대. 예를 들어 프린터 and other IO device 혹은 파일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many resources are shareable 여러 자원들은 공유 가능한 것이고 so deadlock can be avoided for those resources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deadlock을 회피 avoid 할 수 있다. 그래서 read only file 같은 건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해법이 또 deadlock mutual exclusion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는 preemptible 리소스가 아니야. 난프렌터블이야. 못 뺏어내는 자원인데 거기에 스플러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거지. Avoid the mutual exclusion through spooling. 스플을 통해서 이게 프린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Then process is one tap to wait on physical printer. 그래서 프린터는 스플러가 뭐냐면 프린터에 가상화된 거야. 그지? 프린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너들이 프린트를 하면 이게 프린트 파일을 그냥 어디 버퍼에 던져버리면 자기는 프린트 했다고 딴 일을 하지. 근데 실제로는 그 버퍼가 기다렸다가 프린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스플러라는 거야. 응? 그래서 물리적인 프린터 위에 가상의 프린터를 하나 만들어 놓기 때문에 프린터 문제를 상호 배타적이지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걸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이 mutual exclusion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 circular weight도 마찬가지야. circular weight도 기본적으로 이게, circular weight도 한 가지인데, 이 circular weight을 해법이 뭐니? 이 circular weight을 하기 위해서 성범이 얘기가 여기 딱 나온다 봐. To avoid the circular weight. 잘 봐.
impose a total order on all resources. 모든 자원에 대해서 total ordering을 하래. 전체 줄을 쫙 세우래. 이게 total order. And require processes, 요청하기를 process가 to request the resource in that order. 그 순서대로 꼭 요청을 하래. 이게 하상범위가 정확히 얘기한 그대로다. 응? 이렇게 하면 circular base는 형성 안 될 거야.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오더가 디스크 드라이버, 프린터, CD롬 꼭 이 순서대로 해라는 거지. 거꾸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거꾸로 하면은 이게 홀더 저 서큘러 베이스 형성되니까. 그렇지? 자지만 눈 떠. 프로세스 A, B가 지금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눈 까만 친구네 시켜 볼게. 응? 저게 무슨 뜻이냐? 나 저거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CD롬 이거 갖고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살려주고 아니면 한방 맞아. 해. 뭐? 자원을 응? 사용한다는 응? 이 무식이 왜 잤어 그래? 또 너 잤어. 빨리 말해. 맞지 이 무식. 해봐. 내가 기다릴게. 순서를 나 지금 홀드앤 웨이트 했어. 순서를 뭐? 순서를 뭐? 순서를 정해서 A가 다 끝나면 B가 아니 그 세 개 중에서만 얘기하려니까 디스크 드라이브하고 프린트하고 CD롬 사이에 오더잖아. 오더가 주문이란 뜻도 있고 순서란 뜻도 있다. 그치? 모든 사람이 모든 프로세스가 순서를 디스크 드라이브 먼저 그 다음에 프린터 2번, CD롬 3번으로 요청을 해봐. 그러면 데드락이 안 걸린다고. 데드락이 왜 걸리니? 아까 예제 봤듯이 니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먼저 요청했고 두 번째 프린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니 친구는 프린트를 먼저 쥐고 디스크 니가 쥐고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요청하니까 데드락이 걸리잖아. 그걸 못하게 하려면 모든 자원에 저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그 순번대로 요청하게 하면 괜찮다 이거지. 말 되잖아. 그게 지금 서큘러 웨이스를 깨는 방법이야. 그래서 저 마지막 bullet을 보면 order should be in the logical sequence야. 그 순번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해야 되고 that the resources are usually acquired. 자원이 보통 할당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지? 순번을 정해야 되지. 어플리케이션이 자원을 쓰는 그 순번과 뒤집어 놓으면 이게 전부 다 일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o preemption이야. no preemption은 아까 이미 알 텐데 preemptible이면 지금 preemption 얘기가 왜 자꾸 반복해서 나와? 내가 하나 쥐고 있으면서 다른 걸 원할 때 내가 쥐고 있는 걸 뺏어내겠다는 거야. 강제로. 그러면은 이게 hold and wait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치? preemption이 deadlock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데 no preemption은 preemption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to avoid 하기 위해서 allow preemption, preemption을 허용을 하래. 그지? 이 긴 얘기가 preemption을 허용하는 거에 대한 example이니까 이해할 거야. 마지막 hold and wait. 너들 사파리에서 사자를 12마리 한꺼번에 잡는 방법 알아? 내가 해주지 않았어? 내가 10년째 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섹슈얼 허레스먼트에 걸리지 않았어.
어쩌면 금년에 해서 걸릴지도 몰라. 위험한 얘기여서 저기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한테 섹슈얼 허래스먼트 하지 말라고 교육받는 거 알아? 해마다 어느 대학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그래서 나도 그 교육받고 이거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 하나 그 교수님 그 얘기 듣고 저 불쾌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3천만 원 물고 감옥 가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얘기를 과거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했냐면 이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 가르치려는 숭고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또 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섹슈얼 허래스먼트 맞아. 왜냐면은 사자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알아? 자기 거시기를 쥐고 자요. 따뜻하니까. 사자는 한번 사냥을 하면 사흘 밤낮으로 자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거시기를 꼭 이렇게 꼭 붙잡고 자. 근데 사자는 가족 집단 생활을 하거든. 근데 지금 붙잡기가 귀찮으니까 앞에 놈 걸 붙잡는 거야. 이해됐지? 가까우니까. 어? 사자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사자가 잠자는 데 가서 조용히 야구 몽둥이를 가져가서 한 놈을 누립해. 그럼 이놈 놀라서 꽉 붙잡아. 그럼 줄줄이 다 잡지. 한순간에. 얼마 전에 어느 야구선수가 꼬치에 야구볼을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지? 이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무시 아파. 이게 그 어느 정도 아픈지 이 통증의 수치로 이렇게 의사가 그런 걸 또 표시하는데 그게 뭐 7인가 9인가 그래. 그 정도면 거의 사자를 잡고도 남아. 서큘러 웨이시야. 그지? 사자를, 잠자는 사자를 한 방 발로 콕 차면 그냥 앞에 꽉 붙잡는 순간에 그냥 저게 홀드 앤 웨이트도 잡히고 서큘러 웨이트로 해서 사자 12마리를 한 방에 다 잡았다고. 됐지? 그래서 홀드 앤 웨이트는 나쁜 거야. 홀드 앤 웨이트 하지 마. 왜 홀드 앤 웨이트를 나쁜 건지 알면서도 하니? 왜 해? 어플리케이션을 너들이 그렇게 짜놔서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 디스크를 읽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거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일이 뭐니? 디스크 읽어서 프린트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디스크 락킹 해야 되고 프린터 락킹 해야 되지. 여기 디스크 락킹하고 프린터 락킹해. 락킹 두 개가 되면 실제 프린터를 이루어. 그리고 나서 끝나면 반납한다고. 디스크 반납하고 프린터 반납하는 이 모든 일이 저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한 거는 더 많은 자원들을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확보를 해서 그 자원이 다 확보되면 실제로 메인 작업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 자원을 풀어주거든. 그치? 어플의 기본 자연적인 현상이야, 저게. 그지? 그래서, 이거가 자원을 하나만 갖고서 이 어플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오히려 어플은,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를 잡고, 그 다음 걸 또 잡고, 그 다음 것 또 잡고, 이렇게 락킹을 계속 해 간다고. 이 일을, 메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홀드 앤 웨이트 나쁜 건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군인들 뭐 하니? 밖에 가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군화도 신잖아. 그 중에 하나만 이상하지. 어플이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홀드 앤 웨이트는, 지극히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서 하다 보면 이게 대들락에 걸리는 거지. 그지? 됐니? 하나만 더 하자. 공부 안 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박스가 이거 얘기했다 그지? 요거까지만 하면 된다. 박스는 리소스고 아까 얘기했다 그지? 박스는 리소스고 서클은 프로세스인데
이게 리퀘스트 엣지가 있고 어사인먼트 엣지가 있어. 요, 이게 이렇게 리퀘스트 엣지고 이게 할당 어사인먼트 엣지야. 그래서 뭐 다 얘기했고 요 끝에 우측 저 끝에 봐. With single resource instance 하나의 single resource instance의 cycle은 하나 요런 cycle이 완전하게 형성됐잖아.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해서 얘는 죽은 놈이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뭐야? 자 데드락 디텍션이다 그래. 데드락을 찾는 방법. 이게 데드락에 걸렸냐 안 걸렸냐 어떻게 알아? 이게 싱글 리소스일 때 이렇게 서클이 형성되면 걸린 놈인데 이제 싱글 인스턴스가 싱글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개 혹은 인스턴스가 세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책을 지은 실버 스케치 교수님은 앞에서 라그 리소스 앨로케이션 그래프보다 더 심플한 거를 개발을 하셨는데 웨이트 포 그래프라는 거야. 이게 웨이트 포 그래프가 뭔 거니? 저 리소스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만 프로세스만 그리는 거야. P1이 P2 P3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웨이트 포 그래프야. 심플한 버전이고 wait for graph is the resource allocation graph minus the resource 그지? 저 그래프에서 리소스 얘들을 빼버린 거야. 얘들을 빼버리고 그냥 프로세스 간의 관계만 그린 게 wait for graph고 훨씬 더 간단하지. 그래서 one simple algorithm은 뭐냐? 지금 데드락 디텍션을 하는 간단한 그 알고리즘은 여기 설명되어 있기를 start at each node, 각 노드에 시작해서 and do a depth first search from there. 거기에서 depth first 그 우리말이 뭐냐 이거 배웠지 자료구조에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이게 걸리는 거다. If a search ever comes back 쭉 해서 자기 자리로 comes back 하면 to a node it's already found 지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로 돌아오면 then it has found the cycle 사이클이 발견된 거여서 걔는 데드락이 걸린 놈이다. 됐지? 자 이제 새로운 거가 나오는데 NOT이라는 거 나온다. KNOT, 매듭이다 그지? 실의 매듭을 얘기하는데 봐, If the graph does contain a NOT 그래프에 NOT이 형성되어 있으면 then deadlock does exist. NOT이 하나가 있으면 그놈은 꼭 리소스가 여러 개일지라도 데드락에 걸린 것이다. 낫이 뭐냐면 얘를 낫이라고 그래. 요렇게 하나 왔지? 요렇게 하나 왔지? 요거는 두 개가 만나는 요런 거를 낫이라고 그래. 요런 낫이 하나가 있으면 저것도 데드락에 걸린 것이라고 본다. 그래프에서. 됐니? 이 낫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뭐가? 두 개가 있다. 아, 바깥에도 서클이지? 응. 이거 자, 리소스가 두 개잖아. 리소스 두 개니까, 바깥에 서클 하나만 있으면 얘는 데드락 안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너 룹이 하나가 더 있거든. 요렇게도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리소스가 두 개이더라도 얘는 죽은 놈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리소스가 두 개일 때, 서클이 하나만 있으면 저거는 자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쪽에 하나 줘버리면 데드락이 안 걸려. 그지? 근데, 자원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클이 두 개야. 그런 거를 낫이라고 그러고 그게 있으면 얘는 죽은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If no 왜? 그럼 자원이 N개일 때 서클이 N개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죽은 거지. If the graph does not contain a knot, 그 그래프에 knot은 없고 then deadlock does not knot이 없으면 deadlock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봐. 요거는 왜 날씨 없냐면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이걸 형성했거든. 아 잠깐만. 이렇게 아 이게 반대지. 그래서 이게 형성 안 되잖아. 안 되고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날씨 안 돼서 얘는 데드락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자원 개수가 되게 많으면, 그지? 되게 많을 때 계속 이렇게 우리가 wait for graph를 그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프만이란 교수가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게 더 쉬워. 벡터야. existing resource가 E1부터 EM까지 쭉 있고, 그지? current allocation이 C11이란 뜻은, 첫 번째 리소스가 뭐 프로세스 1한테 할당됐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그리고 available 리소스는 존재하는 리소스 전체고 이만큼 allocation이 됐고 allocation 되고 남는 것들 있잖아. 남는 거가 available 리소스야. 그리고 또 얘가 지금 지가 홀딩하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고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게 또 여기 있어. 그래서 P1이 뭐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또 몇 개를 요청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 example 보면 금방 이해한다. 잠깐만 이거 봐. 말로 필요 없다. 막 existing resource가 이 이름은 뭐라고 그냥 임의로 해. 예를 들어서 이게 디스크고 프린터고 CD-ROM이고 뭐 사운드 카드라고 이렇게 아무거나 해. 근데 순서는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existing resource가 CD-ROM이 4개고 디스크가 2개고 뭐가 프린터가 3개고 뭐 이런 뜻이야. 자지마. 또 그런 순서로 있는데 현재 allocation process는 process 0가 얘를 하나도 할당을 안 allocation 안 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process 맞니? 이게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제로가 얘에 대해서도 요청을 안 했고 프로세스 제로가 얘에 대해서 하나를 요청을 했대. 그리고 프로세스 제로가 얘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다는 뜻이야. 프로세스 2는 뭐 1이나 2나 순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2는 얘에 대해서 두 개를 요청을 했고 얘는 요청 안 하고 얘는 요청 안 하고 얘에 대해서 하나 요청했다 이런 뜻이야. 말 되지? 따라오니? 근데 요렇게 현재 할당을 해놓고 이 중에서 남은 거 있지. 자세히 봐. 네 개 총 숫자가 이건데 이 중에 두 개 하나 세 개 하나 빼면 이만큼이지. 두 개 빼고 하나 할당했으니까 하나 남았고 세 개 다 할당했으니까 제로고 하나 할당했으니까 제로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고 지금 이미 할당한 거고 남은 거가 얘고 그 중에서 또 추가로 또 요청하는 거야. 아까 이 그림에서 얘가 지가 몇 개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나타내는 벡터가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P0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두 개를 더 요청하는 거야. 왜 처음에 다 요청 안 했니? 안 했냐고? 그건 지 맘이야.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놔서 처음에 한꺼번에 네 개를 요청을 안 하고 아니지. 얘가 요청했지. 자기는 처음부터 안 했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순간에 두 개를 더 요청하고 또 얘도 하나를 요청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프로세스가 네 개의 자원에 대해서 전체 자원 개수, 그 다음에 현재 할당된 것, 남아있는 것, 앞으로 더 요청할 것, 이거를 전부 딱 정리하면 이렇게 벡터가 형성되잖아. 여기까지 따로지. 이거를 보면 앞으로 이제 이게 디텍션을 데들락이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안다 이거지. 알 것 같지? 딱 보니까, 그지? 그 얘기야. 눈에 뵈는 거야. 아, 여기 설명해놨다. 리소스 종류가 제일 처음에 테이프 드라이브래. 테이프고, 두 번째가 플로트고, 세 번째가 프린터고, 네 번째가 CD-ROM이래.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whose request can be fulfilled. 이렇게 요청했을 적에 P0, P1, P2 셋 중에 누구의 요청이 이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세스 1이 되니? 프로세스 얘가 1이래. 1이 안 된대. 왜? CD 개수가
얘가 미리 가져가 버렸지. 가져가서 지가 하나를 더 요청을 하는데 CD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 프로세스 P1 지금 못 돌아. P2 돌아? P2는 이렇게 지가 이미 확보했고 남아있는 게 이건데 추가로 요청하는 게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 이놈 없는데 이거 하나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P2도 안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P3는 두 개 하나를 딱 여기 남아있는 숫자대로 달라고 그러니까 P3 돌리면 P3 돌지. 그래서 P3 먼저 한번 샥 돌리면 얘가 끝나는 거야. 끝나면은 P3가 갖고 있는 전체 리소스가 다 반납될 거 아니야. 몇 개니? 두 개, 두 개, 두 개 제로야. 두 개, 두 개, 두 개 제로가 반납이 되니까 available 리소스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또다시 P1을 먼저 돌릴까? P2를 먼저 돌릴까?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디텍션을 하면 이게 데드락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는 게 저 이론이야. 송영준이 도통했다 야.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알아들었다. 이해했지? 예. 그래서 이, 자 이제 이거를 알고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앞에 너들이 좀 집에 가서 읽어봐. 응? 이걸 쭉 읽어보면 이해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드락 리커버리 하는 방법은 이 이론이야.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 것이 저 뒤쪽에 나오는 얘기들이야.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를 테이블 만드는 것도 이거 봐. 이거 어디 갔어? 이 벡터 이거 만들기 쉽겠어? 이게 교과서고 이론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앞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미래에 어떤 리소스가 얘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거를 표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극히도 비현실적이거든. If then else가 있어서 실제 이 리소스를 요청할지 안 할지 몰라. 근데 교과서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놨으니까 이게 말이 될 것 같아도 이게 지극히도 비현실적이고 안 되는 거야. 네? 왜? 소스를 한꺼번에 요청한다는 보장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건 그냥 시나리오를 뿌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얘기야.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일 뿐이야. 응? 믿지 마. 됐니? 이거 끝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네, 저, 우리 오늘 급히 교수님들이 회의를 10시 한다고 그래서. 너들, 알아. 여기까지 끝내고 교수님들 기다리게 하면 되잖아. 나한테 너들이 더 중요해. 자, 다음 주부터는 OS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다, 그지? 이렇게 동그랗게 한 7, 8명이 책상을 재조합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봐. 우리 한번 해보자. 랜덤이야.